자, 그러면 이 부품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 바로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객체 지향은 코드랩에서 어떻게 서포트 하는가에 대해서 이 PHP 코드를 보면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코드인데요. 이 코드에서 우리가 이전에 왔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LED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죠? Implements iSocket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iSocket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위쪽에 정의되어 있는 Interface라는 것 뒤에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Socket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Interface입니다. 그래서 iSocket이라고 하는 Interface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iSocket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반드시, 예, 반드시 on이라고 하는 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를 구현해야 되고, off라고 하는 인자가 없는 클래, 스 저기, 메소드를 제가 클래스라고 했죠. 자, 메소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제사항으로 규약하는 겁니다. 이종의 표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led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자, public function on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오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역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거의 동작 방법이 같은데요 자 생성자가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프로퍼티가 없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 동작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자요라이볼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백열정구란 뜻입니다 자요것도 아이소켓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데, 요 놈은 지금 on이라고 하는 메소드와 off라는 메소드가 없죠. 대신에 turn on 그리고 turn off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l i g h t b 이라고 하는 것과 led를 우리가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led에 불을 켤 때는 on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l i g h t b 에 불을 켤 때는 turn on을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즉 조작 방법이 다르고 둘이 동, 동작하는 방법은 비슷하고 목적도 같지만 예, 그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제가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라 l 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스턴스로 만들었고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turn on, turn off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예제를 리로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전 지금 x t b u g g e 라는걸 설치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에러가 뜨고, 그리고 lightbal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 isocket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on, 그리고 off라고 하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42번 줄, 이번째 줄에 에러가 출력되고 있다. 에러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요것을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있는 turn on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 우리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on, off 그리고 이 부분도 on, off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에러 없이 비로소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에러가 없, 없어졌죠? 자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lightball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led라는 이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반드시 on이라고 하는 메소드 또 off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우리가 살펴봤던 그 비율로 들어오면라이볼과 같은 경우는 아까 턴, 온, 턴, 오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이 백열전구를 만들었는데, 그 백열전구의 그, 에디슨 스크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예. 그 나선이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의 두께를 더 얇게 하거나 더 두껍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 소켓에, 표준화되어 있는 소켓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헐렁하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어떤 로직을 좀더 부품답게 하는데, 이러한 문법적인 구성력, 이런 기능들이 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진까지 객체 지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부품답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부품이라고 하는 측면으로서의 로직을 강조 드렸지만 이것은 객체지향의 효용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객체지향에 대한 효용 또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사실은 훨씬 다면적입니다. 다만 그 다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속 수업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이 객체지향이란 무엇이고 객체지향의 효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예, 그래서 디자인 패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